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4월의 마지막 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셨나요? 바로 YTN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라, 이 시간에 웬 여자 목소리냐고요?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 특집 1 플러스 1. 오늘 출발 새 아침은 제가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점심시간 뉴스 FM 조현지입니다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영상 시대에도 청취자분들께서 YTN 라디오를 사랑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YTN 라디오를 들으면 1 플러스 1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국내 유일의 보도 전문 라디오 채널이니까 뉴스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음악, 재미, 감동,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또 예스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생일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요. 자, 그럼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 특집 조현지의 출발 새 아침. 당신의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11명의 인터뷰를 만나다. 곧 시작합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오다가다 인사만 했는데.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드디어 방송을 같이 하게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11주년 저희 YTN 라디오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뭐, 저야 자주 오기 때문에. 네. 뭐 새롭다라기보다는 어찌됐건. 네. 네. 함께 하시는 분이죠 늘.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 11명의 인터뷰의 그 첫 번째 주인공이신데요. 아, 그래요? 네. 오늘 11분께 저희가 좀 공통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뭐라고 보세요? 아, 역시 체력이죠. 아. 예, 어제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 이번에 며칠 패스트트랙. 보면. 예. 네. 그 뭐 하여튼 체력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요. 예, 버텨서 대기도 하고 뭐 몸싸움도 하고. 예. 그런데 이건 뭐 잠깐 제가 살짝 좀 우스갯처럼 네.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좀 바뀐 게 그 국회의원 하기가 확실히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아. 그런 의미. 그리고 국민들의 좀 수준도 높아졌다고도 그렇죠. 보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어찌 됐건 뭐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빠진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패스트트랙 지정 결국 이뤄졌네요. 네. 4.29 군사 작전 마무리. 네. 네. 어제 그 과정을 보면 거의 네. 군사 작전 같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선 국회 정치개혁 특위하고 사법개혁 특위 위원들이 이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결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본래 회의실을 다 점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회의실을 피해서 다른 회의실로 이동을 해서 기습 개최를 했고요. 뒤늦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몰려들었는데 질서 유지권이 발동된 상태라서 뭐 그렇게 몸싸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 예, 그래서 회의 결국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네. 이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50분 정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개특위는 밤 12시를 좀 넘긴 0시 32분께 예, 표결 처리 완료를 했고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또 멉니다. 최장 330일간 논의를 좀 거쳐야 하고요. 네. 그런데 여야 사당은 180일 정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각 당이 상호 고발한 국회의원만 68명이라는 거죠. 아. 추가로 또 더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100명 채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발 취하도 불가. 어찌됐건 뭐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총선 나가기 전에 공천 과정 거치기도 전에 사전에 다 정리가 돼버리는 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 해산국민청원도 또 관심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89만 명에 근접을 했더라고요. 아, 90만 그래서 명이 육박했네요. 예, 100만 명 가자. 예,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고 네. 역대 최고 기록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민청원 119만 2,449명인데요. 네. 그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청원도 또 몇 개 등장을 했더라고요. 다 합쳐보니까 뭐 10만 명을 이것도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양쪽에서 정말 이렇게 다 해산되면은 새로운 정당이 나올까요? 나와야 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네. 자, 국민들의 정말 관심과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나저나 또 버스 노조가 5월 15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노총사나 이제 전국 자동차 노조 총연맹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요.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월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18일 날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15일에? 뭐냐. 네. 예. 그거는 주 52시간이 이제 도입되면서 추가 인력 채용을 좀 해라.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가 됐는데 임금이 그래서 함께 감소한다. 그 감소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 측에서 대부분 이거 인건비 부담이 너무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좀 난색을 표시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한 버스노조 사업장이 전체의 47% 234곳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네. 참여 인원이 4만여 명, 차량은 2만여 대. 네. 그래서 15일 날 어쩌면 전국에서 버스가 한 2만여 대가 멈춰서는 이 버스 대란이 지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 노사 양측 모두 뭘 요구를 또 하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 이걸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그 국면이 됐는데요. 네. 이래도 저래도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긴 마찬가지인데. 네. 예. 오른쪽 털을 뽑히고 싶으세요? 왼쪽 털을 뽑히고 싶으세요? 예. 보통 이 세금 관련해서 거의 네. 털을 뽑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아유. 어느 쪽이 나으세요? 저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또 네. 세금 많으면 세금 많다고 날리고 버스 요금 오르면 올랐다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니까. 그러게요. 정말 뭐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5일에 이제 박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그래 업무상 횡령, 부동산 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이런 이제 네 가지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고요. 네. 예,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사유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혐의에 네. 대해서. 그리고 경위 등에서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컸고요. 지금 뭐 어제 박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마친 뒤에 안락사는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사익을 위한 법을 어긴 적은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또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 있었던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국내 유일 보도 채널 YTN 라디오가 원플러스원으로 왔습니다. 계란을 까면 쌍난이 나와 한 판을 샀더니 한 판이 덤! 뉴스를 들었더니 음악이 나와 정보도 나와 감동도 줘 지식의 선물까지 막 퍼져 막 퍼져 남는 게 없어! 원플러스원 YTN 라디오가 왔습니다. 개국 11주년 특집 생방송 YTN 라디오 원플러스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YTN 라디오를 들으시면 뉴스 그리고 또 무얼 가져가시나요?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YTN 라디오에 1+1을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토종 삼계탕, AI 라디오, 상품권, 호텔 숙박권 등 여러분께 아낌없이 선물을 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석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열한설도 설령 전치 뉴스와는 11년째 담을 쌓고 있다고 해도 또 저처럼 정치를 잘 모르는 정알못 조현지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함께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치를 힙하게 풀어낼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뭐 오늘 돕니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니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예, 든든합니다. 예, 예. 아니, 이제 두 번째 인터뷰이에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맞을 하고 있는데 11명에게 공통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그래요. 일단 염치. 염치입니다. 아.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거. 네. 예.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자세. 네.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그걸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제가 이런 이유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이 정당성 또 자신의 네.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 이런 자세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자세. 그리고 정치가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자세. 말하자면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 다 이 정치적 기득권, 권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아. 자세. 다시 얘기해서 정치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세. 뭐 이런 것입니다. 네. 예. 염치로 한 가지만 여쭤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내가 무능하면은 그 한계를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아는 자세. 이게 아. 없어요. 한국 정치에. 그렇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YTN 라디오 11주년인데 뭐 축하의 네. 한마디 부탁한다. 이런 질문을 던지실 법도 한데 말이죠. 아니요. 예. 이제 여쭤봐야죠. 아, 예, 예, 벌써 예. 11살이에요. 예, 예, 예. 이렇게 옆에서 좀 지켜봐 오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11년 전에 제가 그때도 이제 시사평론가 활동하고 다녔어요. 방송사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 네.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네. 방송이라고 하는 게 뭐 내일 갑자기 폐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니면 또 모레 폐지될 수도 있고. 항상 이 불안한 삶을 살다가. 네. 아, 그래서 제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YTN 라디오. 네. 개국 당시에 그 공채 응모를 했어요. 아, 정말요? 예. 네. PD. 라디오 PD. 근데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죠. 아. 면접까지 갔다가 인재를 떨어졌어요. 놓쳤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다음에, 아, 이제 YTN 라디오는 곧 망해야 된다. 폭삭 망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마음을 먹었는데 11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밖에서 예. 방송사고라고. 뭘. 아니 11주년.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게 사실인데. 예. 그렇지만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다. 아유, 깔끔한 네, 훈훈하게 마무리 해주시네요. 깔끔한 마무리. 아니 앞으로 한 110주년 될 때까지 옆에서 또 응원해 주셔야죠. 예. 110주년쯤 되면 뭐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아유, 후대에게 그래도 또 수밖에 응원을 없겠지. 하면서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송이에요. 와이튼 네. 뉴스 FM은. 정말 뉴스가 급한 사람들한테 네. 뭐 응급약 같은 지금 당장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그럼 뭐 DMB를 켜서 TV를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94.5 딱 맞춰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좋다. 깔끔한 마무리. 좋습니다. 에이, 깔끔한 마무리. 네. 아니 패스트트랙이 우여곡절 끝에 심야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정말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 법안을 지정을 할 때 이렇게 격렬하게 싸워서 할 일인가요? 격렬히 싸울 일이 아니죠. 예, 대략 한 330일 정도 최장 그렇게 토의를 안 하게 되면은 자동 상정이 되니까 네. 토의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이요. 예. 자유한국당이 더 건실하고 영향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은 또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된다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대안으로 입법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이 논의를 하자. 네. 논의에 물꼬를 트는 그런 패스트트랙 지정이지 이게 무슨 뭐 입법이 된 게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뭐 네. 법이 개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싸운 것은 아 이건 참 좀 일단 넌센스예요. 왜 이걸 갖고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일단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겁니까? 33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년 정도의 기한이죠. 그러니까 1년 후
이 즈음에는 이제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 네. 4월 15일. 그 이전에 선거의 룰, 이 게임의 룰이 결정돼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30일 정도면은 아마도 4월 15일 그 이전 단계 아니겠어요? 선거법 룰이 정해져야 하는, 어떻게든 정해져야 하는 그 시한. 시한까지란 말이죠. 지금 네.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뭐죠? 일단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네. 그리고 선거제도.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게 사실은 뭐 지금도 잘 모른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주 철학은 간단해요. 지지율만큼 네.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만큼 그 정당에게 의석을 주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7%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정당. 그러면은 의석을 몇 개 가져야 됩니까? 300석 중에서. 뭐 한 2석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7%면은. 아, 7%요? 예. 네. 7%는 100에 7 아니에요. 네. 그러면 300석이면 7 곱하기 3이 되는 네. 거죠. 네. 3명이 20일. 돼요. 20일. 네. 예, 20일. 21석이 되는 거예요. 아, 네. 300석 중에 21석. 아, 정말 정할못이네요. 숫자도 안 되고. 수할못이기도 하신 네. 것 같아요. 우리 11살이라서 예. 그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밤에 수학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잘 안 되신다는 얘기 했던데. 제가 수학을 늘 좋아했는데 수학은 저를 안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지율만큼 의석을 얻는 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언제죠? 그 2012년 대선 당시에 네. 아, 총선 당시에 2012년 총선 그때 19대 총선이었는데 새누리당 득표율이 42.8%였어요. 그러면은 42.8%만 의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150석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300석 중에. 네. 그런데 152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보다 더 많이 네. 의석을 가져간 거죠. 그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득표율은 7.2%였어요. 네. 근데 의석이 6개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는 한 21석 정도 가져가야 네. 되는데 6석밖에 가져가지 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자. 이번에 이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네. 개편안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하나 넘어가 볼게요. 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판검사를 장악한다. 뭐 네. 이런 말도 있던데 이 정말 그런 건가요? 아, 이게 사실은 말이죠. 지금 법으로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판검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보면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대법원장이 그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법농단을 하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구속돼가지고. 권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이제 사실은 좌우되는 것이지. 네. 공수처가 생겼다고 또 없다고 뭐 예를 들면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분립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 특히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네. 이런 사람들 기소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기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판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검사를 수사하려면 또 검사를 기소하려면 동료 검사가 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구조를 바꿔가지고 공수처가 네.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또 기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수사권으로 판사 검사를 장악한다. 뭐 정말 이 판사 검사들을 한번 내 권력 아래 두고 싶다. 이런 나쁜 정권이면은 이게 가능하겠죠. 공수처 없이도 지난 정부는 심지어 대법원까지 장악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공수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나 수사기관을 장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찬성으로 네.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고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야 추천위원 두 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합의하지 않으면은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또 여야 정치권이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판검사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음모가 작동될 수는 없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 국회 선진화법 몸싸움 방지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왜 이번에 보니까 좀 무용지물이던데요. 예예 예. 그렇죠.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 법대로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2년 그 당시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이거 추진합시다 해가지고 결국 입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기면 처벌받는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처벌받죠. 지금 저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 165조 166조인데 폭력 행위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500만 원이 넘어가면 벌금 500만 원이 넘어가면 선거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증이 많이 됐잖아요. 뭐 카메라도 많았고.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과는 달리 어제 좀 몸을 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이거 계속 그랬다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염려가 돼서 그런 거였어요. 이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예.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김용민 씨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개국 11주년 특별 이벤트로 매일 점심시간에 뉴스 FM 조현지입니다로 찾아뵙고 있는 저 아나운서 조현지가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터파크 입장권, 인공지능 스피커, 호텔 숙박권, 또 레일바이커 이용권, 김치 커피 쿠폰까지 많은 선물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또 예스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0507 청수연님, 조현지 아나운서 반가워요. 색다릅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해요 하셨는데요. 저도 참 색다르고 어색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3840 정수자님, 현지님 반가워요. YTN을 듣고부터는 아는 게 많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평론가님. 예. 이게 바로 YTN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장점이죠. 아는 예. 게 많아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급할 때는 YTN 라디오. 네. 뉴스의 응급처치. 네. 예. 맞습니다. 응급처치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6022 청취자님. 오늘 11주년 저는 서울 하주까지 출퇴근하면서 듣는 애청자입니다. YTN 라디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스 전문 채널로 오래 남도록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축하 문자를 받으니까 좀 잔치 느낌이 좀 나는데요. 네. 예. 전지성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끝나고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자 계속해서 2부에서도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할 텐데요. 2부에서는 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이 평론가님도 정치인분 하셨던 적 있잖아요. 2012년 19대 네. 총선에 네, 나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네. 당했습니다. 네.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는데 네. 저는 정치인들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악수를 좋아합니까? 악수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딱 상대방 유권자하고 악수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표를 줄지 안 줄지. 아, 느낌이. 이 체온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 또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네. 그분이 손만 잡으면 그 사람이 표가 되는 것 같은. 아, 뭐 마이더스의 손 같은 그런 느낌?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죠. 무슨 그래서 손에 깁스하면서도 악수를. 그렇죠.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그때 이 붙여진 거예요. 네. 그렇듯이 악수는 이 사람과 내가 교감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위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악수하면. 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악수 되게 세게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시 우리 정치로 좀 돌아볼게요. 네. 제가 정치 뉴스 쭉 보면서 가장 핫한 정치인 요즘에 누가 있을까 네. 두 명을 좀 꼽아봤더니 얼마 전 바른미래당 탈당한 이현주 의원 네. 먼저 생각이 좀 났어요. 예. 말은 물론이고 행동, 심지어 패션과 헤어스타일도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현주 의원이 정치인으로 갖고 있는 장점 한 가지 꼽는다면 뭐라고 보세요? 장점이요? 글쎄요. 좀 부지런하죠. 하여튼 뉴스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네. 쓰는 그 자세, 성실함. 그거는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슈메이커로서는 장점이다. 네. 그 정치인의 뇌구조를 보게 되면요. 네.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유권자들의 표? 그렇죠. 다음 선거 당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싸우지? 왜 막지? 그 왜 저렇게 막말을 하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그 모든 욕망의 뿌리에는 다음 선거 당선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시면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 다음에 당선되려고 하는 거구나. 아.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현주 의원의 장점도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이분은 사실은 좀 자유한국당 들어가고 싶은데 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현주 의원을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반기지 않는 분위기를 바꿔야 자기가 입당할 수 있는 거고 또 입당하면서 또 좋은 지역구로 나가서 당선되기 좋은 곳으로 나가는 거. 네. 그게 이제 이현주 의원의 그런 뭐 지금 마음의 욕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 네. 기승전 조국. 뭐 야당에서는 정치 이슈 때마다 조국 때문이다. 이런 네.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야당의 타겟이 된 걸까요? 그 부산 출신이고 또 아무래도 자기 대권 주자감으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고 정치적 파괴력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저분이 정치에 나서면은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약간의 견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또 개국 11주년 축하 인사 전해줄 정치인들을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축하 인사를 이분이 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 문 대통령이신 건가요? 하하하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 축하 전화 연결인데요. 축하 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 정말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YTN 라디오가 더욱 잘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네,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바로 네 번째 인터뷰에 만나보죠. 이번엔 어떤 분 연결되어 있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예. 바른미래당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공동창업주인 안철수 대표님 좀 독일에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휴, 조현재 아나운서님 실망입니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좀 난처한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의 그 유행어 있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아휴, 진짜 실망입니다.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우는 자 누굽니까? 아, 접니다죠. 아, 정말 똑같은데요. 앞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전 대표 성대모사 해준 분은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대모사 1인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상민 씨. 아유, 이렇게 또 직접 아침 일찍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저 김용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 공통점이 많다고.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씨.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상민 씨는 언제 자기 이름 걸까? 항상 남의 목소리 많이. 아니, 그래도 오늘 또 방송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셨으니까. 네. 아니, 두 분이 외모가 좀 닮으셨다고요? 저는 이상민 씨를 아직 못 봐서. 우리 김용민 PD님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인덕이 가득한 외모시고. 네. 저도 그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공통점이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인덕은 네. 좋지 않습니다. 부덕하세요. 빨리 부덕하세요. 네. 네. 아니, 신학대 출신이고. 네. 네. 아, 또 동문이시고. 동문은 아니에요. 동문은 아니고. 아, 동문 아니에요? 예, 예. 교단이 달라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뭐 경제학과 네. 나왔다고 A대학하고 B대학이 동문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거죠. 예. 네. 아니, 그 성대모사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분 저희 한 분 모실 수 있다고요. 박원순 시장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종이 시장님. 울리네, 꽃이 피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은 너무 사랑하는 남자 서울시장 박원순이라. 시장님. 예. 예. 네, 요즘 바쁘시죠? 아니 제가 너무 바빠서요. 지금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좋은 일이네요. 비결이 뭔가요? 그거야. YTN 라디오를 꾸준히 늘 듣고 또 애독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머, 역시 핵심이 네. 늘 듣고예요. 늘 듣고가 아니라 늘 듣고. 예. 아니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시장님 오늘 저희 축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제가 YTN 라디오 제가 늘 듣고 있지만
11주년이라서 특별히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이야, 조현지 아나운서 너무 잘하신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모셔야겠네요. 야, 영어 멘트까지.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지금 11분의 인터뷰에게 공통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모사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20대 청년이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뭘까요? 아, 지금 정치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진지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지함. 예. 왜냐면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어제 밤중에 투표도 있고 했지만은 이전에 보여주었었던 그 쇠지렛대를 든다든지 문을 점거한다든지 네. 누워서 고생하시면서 농생하는 것 같은 그 이슈메이킹보다도 좀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특별히 선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사람들, 국민들을 웃기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 좀 맡겨주시고 네. 우리 정치가 국민 앞에 좀 정직하게 좋은 제품 좋은 정책들 보여드리는 진지함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성대모사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상민 씨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끼가 정말 예. 많으시네요. 끼도 많고요. 네. 이 방송이 요구하는 네. 그런 멘트. 어느 쪽에 편을 안 드는 듯한 그런 네. 그 이 자세.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분들을 다 만나왔어요. 네. 그래. 시사평론가로서 아유. 아주 네. 다분한 그런 자질을 갖춘 아유. 이상민 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이제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네. 국민청원에서 정당 해산에 관련된 청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제발 그만 싸고 일 좀 해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좀 담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것도 이제 뭐 하나의 맥락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자체, 그러니까 뭐 양비론적 접근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국민들은 정말 정치가 생산적이고 또 화합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이런 조율의 과정을 기대하고는 있지만은 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일침을 가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이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말이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양쪽 다 나쁘다고 말하면 결국 악의 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 나를 때렸어요. 때린 사람, 때린 그 이유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싸움으로 그냥 네. 훔치면서 때린 놈도 맞은 놈도 잘못됐다. 네. 이러면 결국 때린 사람을 옹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미세한 차이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쪽을 좀 더 혼내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 정치가 네. 바뀌고 정치인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국회 파행을 누가 일으켰고 그 책임을 또 누가 져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네. 어떤 의식을 가졌고 그것이 국민 청원으로서 표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덕분에 저랑 이렇게 든든하게 같이 해주셨어요. 예, 예. 정치 일도 모르는 저까지도 정치에 관심 갖게 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김용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지금 여야는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수처, 2번 공수래 공수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